늙었어요, 나. 난 늙었고요. 여러분이 보기에 주름이 얼마나 보여요. 근데 우리 수민아가 그렇게 얘기해줬어요. 엄마의 주름이 아름답다고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제가 장난으로 나 주름 싫어하지만 내 주름이 아름다워요. 이 주름은 그냥 생긴 게 아니니까 세월의 흔적이니까 아름답죠, 그렇죠? 할머니들의 거친 손과 주름은 아름다운 거예요. 그래서 젊고 팽팽한 피부도 아름답지만 주름도 아름답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벌써 목적이 있잖아요, 그렇죠? 거기서 또 미움, 땡. 두 번째는 날씬해질 수 있나요? 날씬하다는 게 좋은 거라는 집착이 있죠. 살집이 좀 통통한 건 나쁜 거고 날씬한 거는 좋은 거고 살집이 있는 건 나쁜 건가요? 그 분별심이 깨는 게 이 공부라 그냥 만족하게 돼요. 날씬하든 뚱뚱하든 만족하게 되고 헤라 엄마는 헤라 엄마대로 이 날씬한 몸에 애로사항이 많아요. 남들이 보면 엄마는 좋겠다. 아니 내가 좀 더 이렇게 안젤리나 졸리처럼 우람하면 우리 아기들 팔 돌릴 때 한방에 죽여. 그리고 내 관념도 더 잘 때려잡을 거고 훨씬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.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. 그렇지만 또 뚱뚱 가슴이 너무 작아서 빈약해서 어떤 아기들은 자기는 막 너무 창피하대. 근데 가슴 큰 아기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. 너무 불편하대. 그래서 왜? 달리기 할 때 너무 무겁대. 그렇지 맞지. 뭔가 다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좋다 나쁘다를 보는 게 이상한 눈이란 걸 벗어야 돼요. 그 이상하게 분별심으로 좋다 나쁘다가 있다는 그 이상한 안경을 벗는 게 깨달음이에요. 그게 마음 공부야. 목적이 있다는 건 이건 좋다는 거 아니야. 그래서 선택을 하잖아. 선택할 게 없는 거예요. 좋고 나쁨이 없으니까. 그 사람 입장에서 걔는 그러더라고. 어깨가 50견이한테 자기 이미 왜? 그랬더니 가슴이 되게 크거든요. 걔가 D컵이야. 무겁대 아프대 자기는 이게 그리고 옛날에 뛸 때 가슴을 막 동염했대. 왜냐하면 남학생들하고 남녀공학이었는데 막 제발 막 이러면서 자기 가슴만 보는 것 같고 너무 수치스러웠다고. 근데 나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흔들리니까 너무 수치스러웠거든. 예전에 난 여자가 아닌가 봐.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간초라구나. 나는 뭔가 항상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다는 걸. 남자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 아기가 아니라서 불편함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여자 아기들은 또 남자가 아니라서 불편한 부분이 있고 항상 그런 건데 그냥 그래서 다 받아들여야 되지 불평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. 왜? 여러분 성소년 수술 몇 번 안 하기 봤다? 여자로 수술했더니 너무 생각하지도 않은 불편함이 많은 거야. 다시 남자로 왔더니 또 남자가 불만족하고. 그래서 늘 불평불만하는 그 에고, 그 에고를 때려잡는 거예요. 근데 목표가 있고 집착하는 건 벌써 그 에고잖아. 걔는 죽어야 되는 거지.